To start. MTC. 최상위 영어. 고2 22년 3월 40일 물결표 사인 42번. 잘 싸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를 더 정중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의적 근력을 발달시킨다. 고전적인 연구에 따르면 매우 창의적인 건축가는 기술적으로 유능하지만 덜 독창적인 그들의 동료보다 충돌이 많은 가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그들은 흔히 긴장감이 있지만 안전한 집안에서 자랐는데 심리학자 라버트 엘버트는 창의적인 사람이 될 사람은 전혀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나온다라고 언급한다. 그 부모들이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학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갈등을 피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자녀에게 눈앞에 있되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대신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라고 권장했다. 그 자녀들은 남을 비판하고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웠다. 그것이 바로 비행기를 발명한 윌버와 오어빌 라잇 형제에게 일어난 일이었다. 라잇 형제가 자기들은 함께 생각한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자신들이 함께 싸웠다는 것이다. 그들이 문제를 풀고 있었을 때 그들은 한 번에 몇 시간 동안 뿐만 아니라 몇 주, 몇 달 동안 지속된 논쟁을 했다. 그들이 화가 나서 그토록 끊임없이 싸운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그것을 즐기고 그 경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계속 싸웠다. 나는 오어브와 다투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윌버는 회고했다. 보다시피 인간이 하늘로 날아오르지 못하게 막았던 결정적인 가정을 그들이 제고하도록 이끌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가장 열정적이고 장기적인 논쟁 중 하나였다. MTC 최상위 영어 고드 자브 Let's start. MTC 최상위 영어 고2 22년 3월 43 물결표 사인 45번 존은 민감한 소년이었다. 심지어 그의 머리카락도 간지럼을 탔다. 산들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에 닿으면 그는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그리고 간지럼으로 인한 웃음이 시작되면 아무도 그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존의 웃음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존이 간지럼을 타기 시작하면 모두가 결국 끝없이 웃게 되었다. 자기가 간지럼을 잘 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다양한 모자를 써 보기도 했고 초강력 헤어 스프레이를 사용해 보기도 하며 머리를 밀기도 하는 등 온갖 노력을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 어느 날 그는 거리에서 어떤 광대를 만났다. 그 광대는 매우 늙어서 걸음도 겨우 걸었지만 존이 울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를 격려하러 갔다. 존을 웃게 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존은 그에게 간지럼을 타는 자신의 문제에 관해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광대에게 그렇게 늙어서도 어떻게 광대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를 대신할 사람은 없고 내게는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 있단다라고 그 광대는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존을 여러 병원과 보호시설, 학교로 데려갔다. 가는 곳마다 아프거나 고아가 된 아이들,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진 아이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광대를 보자마자 그들의 표정은 완전히 바뀌고 미소로 밝아졌다. 그날은 훨씬 더 특별했는데 모든 수에서 존의 전염성 있는 웃음이 결국 아이들을 많이 웃게 만들곤 했기 때문이다. 그 늙은 광대는 그에게 윙크하며 말했다. 이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겠니? 그래서 내 나이에도 나는 은퇴할 수가 없단다. 그리고 그는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웃음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단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이 말을 했을 때 바람이 다시 존의 간지럼과 그의 웃음을 터지게 했다. 얼마 후, 존은 그 늙은 광대의 뒤를 잇기로 했다. 그날 이후로 자신의 특별한 재능 덕분에 존이 남다르다는 사실은 실제로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MTC 최상위 영어 고드 자브